안녕하세요. 나는 그 베트남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그 달력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호수 있잖아. 파란 호수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이제 베트남 전통 복장을 입고 맞아. 이렇게 삿갓을 쓴 이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거지. 엄청 많아. 이러고 있어. 그러면 막 너무 막 깨끗하고 뭔가 막 자연 속에 이렇게 있는. 맞아. 그래서 난 그걸로만 보통 베트남 사람들 되게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지. 눈이 큰 거 같아. 크고 약간 쌍꺼풀 진 눈밖에 못 맞아, 봤어. 맞아. 눈이 되게 예뻐. 맑아가지고. 그리고 얼굴이 동그랗고 보통 보면 눈이 크고 쌍꺼풀 엄청 진하고 약간 뭐 해야 되지? 동글동글한 것 같아. 나 예전에 치프 만났었어. 치프? 나 치프, 치프라고. 치프가 어디야? 치프가 과자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야. 아, 사람이야? 또 어디 장소인 줄 알았네. 치프가 우리 회사였었는데 내가 셀카를 찍었다? 근데 진짜 얼굴이 요만한 거야. 얼굴이 진짜 조만만 해. 근데 눈이 진짜 크고 얼굴이 엄청 뾰족하고 완전 그냥 진짜 연예인이었어. 여자 연예인? 진짜 연예인. 그리고 나 키가 나보다 조금 컸나? 나만 했는데 엄청 말랐었어. 약간 그래서 연예인은 어딜 가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자, 허응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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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래. 예쁘다. 오, 예쁘네. 그러니까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눈이 엄청 그윽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쌍꺼풀도 굉장히 짙고 약간 헐리우드 배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눈이 안젤리나 졸리 느낌이야. 맞아. 내가 주로 익숙하게 알던 그런 베트남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상상한 베트남 미인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되게 뉴욕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이 사진은 되게 약간 수수한 것 같기도 하고 동양의 미가 딱 보이는 그런 느낌? 와우. 너무 야한데? 옷이 막 그냥 막 뽕이 막 옷이 약간 입다 마셨는데? 여기까지 입다가 여기서 마셨어. 근데 몸이 아주 진취적이시다. 굉장히 몸매가 아주 화려하시네. 화민지 씨.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성이 화 씨인가? 한국 사람 같은데 이름이? 화민지. 화민지 씨. 민지 씨 되게 익숙한데? 민지. 이거 스펠링 특이하네요. 민지네, 민지. 아, 이름처럼 생기셨어. 너무 굉장히 권치야. 치아가 굉장히 야, 이거 100% 치과 갔어. 라미네이트야? 치과 간이빨이야. 키코 느낌이야. 누군지 뭐 알아? 그 지드래곤 전여친이야? 지드래곤 전여친? 관심 있을래가? 베트남의 약간 국민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럴까? 아이유 같고 약간 러블리하게 생기셨네. 도희연 씨 닮았는데? 나와주세요! 근데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다. 이러고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사람한테 궁금하게. 네. 누구 닮았어? 서연! 서연 닮았다. 닮았다. 약간 머리랑 이쪽 서연 닮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선 티파니다 약간. 맞아. 눈웃음이. 여기선 티파니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서연 닮은 것 같아. 예쁘다. 예쁘네. 이거 그거네. 전통복장 입으셨네. 베트남 전통복. 베트남 전통복 이름이 뭔데? 아오자이 입으셨네. 아오자이. 아오자이도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되게 다 아까분도 그렇고 눈썹이 진하네. 이게 내 생각에 이거 다 그리는 거잖아. 방금 아주 나도 부른 베트남 유행인가 봐. 나도 그려볼까? 안 그래도 돼. 응? 순간 그대로 아름다워. 약간 무슨 노래 할 것 같아 이분? 1번 댄스, 2번 어쿠스틱, 3번 랩. 뭐야? 발라드도 넣어줘. 발라드 그래. 약간 발라드 부를 것 같은데? 되게 발랄하게 생기셨어. 네. 약간 기타 치고 노래 부를 것 같았거든 난. 펑 아잉 리. 펑 아잉 리. 배우. 배우예요. 되게 상큼하게 생기셨어요. 예뻐. 예뻐. 예쁘다. 조연 느낌인데? 맞아. 네, 약간 드라마에서 발랄한 역할을 도맡아하시는 우리나라 지금 유인나 같은. 꾸엔 닮았는데? 와. 우리 꾸엔 얼마나 예쁜데. 똑같이 생겼어. 욕먹으라고. 욕먹으라고. 이분이랑 민지 씨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 그리고 약간 핫한 인쇼 모델 같아. 인쇼가 뭐야? 인터넷 쇼핑. 그래. 너무 반갑다. 1위. 1위.
1위신데 근데? 근데 내가 새로운 여자 배우 볼 때마다 1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는 가수 푸엉리 씨. 푸엉리. 아까 그분 동생이야? 푸엉. 이름이 똑같잖아. 이 사람 푸엉이잖아. 푸엉 아잉리랑 푸엉리 동생이네. 동생. 사촌 동생이야 그럼. 알았어. 이 사진 되게 이쁘시다. 이분 약간 내가 보기에는 민효린 닮았어. 민효린? 어, 약간 느낌이 민효린이야. 근데 민효린보다 눈이 좀 작지? 근데 이 첫 번째 사진 약간 민효린 느낌 있어. 약간 손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야, 누나 뭘 알아. 근데 이분은 이 사진이 지금 세 개인데 약간 느낌이 왜 다 다르지? 이 사진이랑 이 사진 너무 다른데? 그리고 각도마다 이게 맞아, 얼굴이 맞아. 다 변해. 맞아.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찍은 이 셀카들이고 이건 밑에서 찍었고 이거는 이렇게 찍었고,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야. 그렇지, 이게 가장 예쁘게 나온 그런 포토그래퍼가 찍어준 맞아, 그런 맞아, 사진이네. 맞아. 근데 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 그래? 너무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스키장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통영 동피랑에서 찍은 거 같지 않아? 인스타 통영 여행 태그 통영 여행 샵, 동피랑 샵 벽화골목 샵 여행 스타그램 이러면서 막 샵 케이블카 저는 호응옥하 나는 1번 오 완전 다른데 나랑? 왜냐면 나는 시원시원한 얼굴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호응옥 아니 저 원래 모델 좋아합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모델만 팔아오는 근데 엄청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베트남 연예인의 이미지와 딱 적당하고 나는 이분 푸엉 아잉 리 이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더 인상이 약간 강한 느낌이었는데 이 푸엉 아잉 리 이분 되게 친근한 느낌? 편안한 느낌. 다른 분들은 약간 와시나 연예인 이런 느낌인데 연예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분은 연예인 약간 이런 느낌. 연예인 있어. 약간 연예인 준비생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우리는 하나. 아시아는 하나다.